자, 결국 이제 이 이모곤란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모곤란의 결과. 자, 먼저 청과 일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가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당시 청나라로서는 조선은 우리의 속방국, 우리는 조선의 종주국. 그러니까 항상 조공체제, 조공체제에 의해서 왕을 우리가 이제 책봉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위에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죠. 뭐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가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어떤 그런 관계.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표면적 어떤 도움이라고 하는 게 과연 공짜가 있을까?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정과 우방의 차이점입니다. 우정은 대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방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참 가슴 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어떤 결과, 이런 이모곤란의 어떤 결과 끝에 나오게 된 청. 자, 먼저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는요, 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요,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 고문을 파견합니다. 고문. 고문을 파견합니다. 자, 어떤 고문들? 줄줄줄줄 와요. 정치, 경제, 외교, 뭐, 각 분야에 걸쳐가지고 고문들이 파견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고문 정치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1차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 때 일본이 그 고문을 파견하게 되죠. 뭐 메가타라니 스티븐스 같은 그런 인물들, 그래서 고문 파견이 나올 텐데, 고문 정치는 이제 공방이 될 텐데, 고문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도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죠. 어떤 고문들이 들어오느냐? 먼저 예, 위안스카이 뭐 많이 들어와요. 예.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 마젠창. 그 다음이 멜렌도르프. 이? 멜렌도르프는 중국 사람 이름이 아닌데? 그죠? 예, 독일인입니다. 중국에서 독일인을 딱 임명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고문을 담당했고요. 군사. 마진창은 뭐 정치 또는 외교. 이런 쪽에. 멜렌도르프는 특히 외교. 이런 어떤 그 고문들이 지금 파견되어서 본격적으로, 이 고문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야, 이게. 내정간섭이죠, 뭐, 내정간섭. 그죠? 내정간섭을 강화하는 예,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감나라 배출자나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그 남빈 기록들 보면요. 특히 멜렌도르프. 이 멜렌도르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한탄 섞인 어떤 그런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가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인 대가입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절대 공짜 없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청나라한테 어떤 이권을 주냐면, 이때 이제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어, 길다. 어따 길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길죠, 여러분들. 예.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상인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장정이라는 것도 조약이 아니죠, 지금. 조약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맺는 거지만, 장정은 속방국. 예, 내 밑에 있는 나라랑 맺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그런 약속이라면, 옆선생님 어떤 협정이란 걸,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조천삼민 수립 무척적은 속방과 내리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린 조약 아니야. 장정이야, 장정.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 조천삼민 수립 무역장정의 내용이 뭐냐면, 이 조천삼민 수립 무역장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거류지 무역이 균열을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아까 앞에 강의에서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분명히 지금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본 상인들, 예, 일본 상인들이 지금 간행 이정, 예, 사키로, 심리, 예,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범위, 요 범위가 바로 거류지. 예? 그들이 이제 거류하고 있는 이 지역, 요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게 바로 거류지 무역인데. 여기 내지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내지는 안 된다고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지에, 나, 비자의 장사 왕서 망해. 이거 바로 와다 해. 하면서, 총노라 상인이 내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촌상민 수류 무역작전 통해서 양화진이 열리거든요. 양화진은 서울. 양화대교 쪽 아시죠, 여러분들? 서울. 네. 이러면서 내지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권리를 청나라 상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서울이 뭐 열리면 사실은 뭐 내지에서 무역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상권이 큰 게 서울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이러면서 이 거류지 무역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 일본인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 뭐야? 왜 우리는 여기 가져놓고 쟤네는 서울까지 들어왔네? 왜 우리도 줘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간행이적인 심리에서 나중에 50리로 늘어나는 거고 나중에 100리로 늘어가는 거고 결국 최육대우 이제 주면서 일본도 역시 내지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다. 즉 거류지 무역의 균열을 가져오는 장정, 이 조청상민수류 무역장정의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걸 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걸 내준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특혜죠.